판매 직원이 없는 무인 로컬 푸드 직매장이 우려와 달리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만 1년 사이 7개 점포로 늘어났는데 곧 광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협 365 코너 한켠에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이와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농산물이 1,000원 단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고른 뒤 합산한 금액을 양심껏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중 판매가보다 20, 30%가량 저렴한 데다 신선도가 뛰어나서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일반 마트, 대형마트보다 훨씬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물건이 자주 분실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지만 돈을 내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알아서 다들 그냥 정확히 세가지고 놓고 가시더라고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로컬 푸드 직매장은 하루에 서너 번씩 농산물을 채워놔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지역에서 운영되는 무인 직매장은 1년 사이에 7곳으로 늘었고 총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인건비 지출은 당연히 한 푼도 없습니다. 매장 설치를 요청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올해 안에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구라든가 또 뭐 북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광주 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는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